과거 이제 은퇴한 최인규 선수의 아이디랑 약간 좀 비슷한. 그래요. 저도 처음 보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 원래 네. 이제 최인규 선수의 아이디가 CHRH였었죠. 근데 네. 예, 이분께서는 그것과 약간 유사한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최인규 선수의 아이디를 패러디할 정도면은 내공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주 그 재밌는 경기 그리고 허영무 선수를 이렇게 혼낼 수 있는 이런 필살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인규 선수가 삼성에도 잠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허영무 선수와의 추억도 있을 것 같은데. 임경이 딱 그만두실 때 제가 들어가가지고. 아, 네. 딱 그런 네. 시간이 있군요.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아, 네. 접점은 없었네요. 아, 네. 네. 그런 느낌이시구나. 네, 그래도, 그래도 네. 몇 번씩은 봤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친하게 지낼 정도로 시간은 없었다라는 거. 네. 최인규 선수가 비운 자리에 이제 쑥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예전에 네.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군대 갔다 전역을 하고 삼성전자 칸에서 놀러 갔었는데 네. 가을 누나가 반갑다 그러면서 저를 이제 데리고 네. 일군 그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는 그 방문을 활짝 열고 얘들아 정준이가 왔다. 근데 선수들 표정이 누구지? 네.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약간 세대 차이가 좀 있었는데 네. 그런 느낌을 또 이제 교체되는 시기에 최인규 선수에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세대 교체의 바람이 한참 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됐을 때 이제 유대 연애설을 군대 갔었죠. 네, 군대를 갔고 이제 제대를 했고 네. 가서 이제 삼성 칸에 가서. 내가 유병준이다. 그때 당시는 네. 예, 내가 유병준이다 알려주면은 네. 모르죠. 몰랐고 예, 유알못 그러죠. 모르죠. 모르는 네. 거죠. 이제 유병준 알지는 못하는 예, 이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아마 1군이셨어요. 예. 예, 그리고 아, 진짜요? 예, 2군 그 연습실에 저는 2군 연습실에 잠깐 앉았었는데 네. 거기에 이성호 선수가 그때 타협의 히어로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었고 연습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네. 되게 인상 깊었어요, 플레이가. 근데 몇 개월 안 지나서 바로 또 이성호 선수가 1군으로 올라와서 멋진 활약 하더라고요. 네. 네. 그때 기억이 좀 나네요. 그렇죠. 자, 지금 12시 프로토스가 나왔고 상대방분은 태양이십니다. 네. 초반에, 수비가 경고하지 못하면은 방금 전 경기에서 허영무 선수가 정말 날카롭게 찌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찌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약간 좀 까다로운 타입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 뭐 전략이라든가, 네. 뭐 어디 한 군데에만 좀 의존하는 이런 타입과는 약간 다르게. 팀 스텝부터. 예, 좀 다른가요? 네, 프로 예. 같은데요. 오. 일단은 서플라이 뒤에다 먼저 하셨고요. 예, 기대가 됩니다. 긴장하지 네. 않으시면은, 팬분들도 그냥 평소에 배틀넷에서 아주 그 실력 있는 사람과 게임을 할 때의 그런 마인드처럼 아주 긴장하지 않고 내가 프로랑 경기를 하고 있지 않다. 아, 이렇게 프로랑 경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긴장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프로들하고 가끔 이렇게 이런 그 배틀넷에서 게임을 하면은 그랬었어요. 되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과 붙는다라는 게 엄청나게 긴장이 돼서 제 플레이에 단 뭐 50%도 못 보여준 이런 상황이 많았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면 좋은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렵게 좀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만큼 정말 떨지 않고 확실한 경기 또 재밌는 경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허영무 선수가 되게 좀 허무하게 어떻게 보면 다 이기고 있는데 네. 일단 이분에게 저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스티도 좀 심상치 않고요. 그렇죠. 자, 지금 올라가는데 자, 컨트롤 좋아요. 일단 OSB 적절히 나왔고요. 예. 딱 이렇게 적절하게 나온 거예요. 아주 좋죠. 네. 자, 컨트롤에 약간 힘을 실으면서 질러 사가. 오! 야, 좋아요, 좋아요. 이분 잘하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한 개도 안 잡혔어요. 일단 SCV는요. 머리 예. 한 개 잡힌 상태로 좀 잘 수비를 해주셨고요. 스타 베네노텍에 이제 장비를 안 가지고 온, 예, 이런 그 게이머들은 대부분 승리 좋지 못했는데. 네. 예, 오늘 허영무 선수는 거의 1부에서 전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약간 허영무 선수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를 이분께서 바꿔놓을 수 있을까 좀 기대가 되네요. 장비 안 챙긴 지금 허영무 선수에게 아이디는 장비예요. 네, 그렇죠. 아이디는 장비인데 장비를 안 챙긴 장비에게 지금 예. 연승으로 계속 허용해주고 계십니다. 예. 아, 그 장비가 저희 팀에서도 장난을 잘 쳐요. 뭐라고요? 경기장 갈 때 장비 챙겨라 이러면 애들이 절 챙겨요. 아.
아, 그렇군요. 아우, 예. 아주, 야, 재밌는데요? 야, 소름 끼치는. 야, 이런, 예. 야, 소름 끼치는 삼성 칸만의 개그가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센스들이 있으세요. 장비 챙겨라 그러면 네. 허영무 선수 이렇게 들쳐고 나오는. 예. 아니, 가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하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예. 오늘도 조기석 선수와 함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조기석 선수가 그럼 장비를 챙겨가지고 온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야 진짜 혈압이 이렇게. 네. 네. 왠지 좀 팀 내에서는 주영달 선수가 이렇게 업고 나올 것 같아요. 네, 주영달 네. 선수가 약간 좀 그런 좀 재밌는 모습들 많이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분위기를 이끌어가요. 그렇죠. 아주 성격도 좋고. 네. 예. 덩치도 아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같이 온 조기석 선수하고 제일 친하세요? 종교가 다른데? 네. 제 일단 챙겨주고 있는 동생이고.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네. 자신있게. 예. 비석이가 알리스도 있잖아요. 예.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그렇죠. 본인이 느끼기에는 네. 비석이에게 좀 많은 좀 애정을 주고 있다. 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석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약간 좀 생김새도 비슷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조기석 선수. 네. 요즘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벨트웨이에서. 그렇죠. 태태전. 예. 태태전. 네. 아주 이제 인상 깊은 그런 그 태태전을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아주 재밌는 경기, 그리고 멋진 세레모니로. 예, 프로리그 안에서 계속 인사를 드릴 것 같은 이런 상황이고. 네. 예전에 이제 이재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수 이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실수한 적이 있다. 리그 안에서. 네. 예,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삼성칸에 놀러가서 허영무 선수와 주영달 선수의 이름을 합쳐 불렀다. 허영달이라고. 그러니까 네. 둘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네. 네, 둘을 부르는데 허영달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네네네 그래서 허영달 예 예전에 이재동 선수와 박성균 선수 아 이재호 선수와 박성균 선수를 합쳐서 이재균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리그 중에서 네 가끔 그런 실수 많이 예 허영무 선수와 네. 김도현 선수 합쳐서 호구현 선수 네. 이렇게 예, 부른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허영달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네 그 옛날부터 은정 형이 그렇게 불렀어요. 아, 그래요? 막 서로 합치면 이름이 웃기다고요. 저희도 트렌드에 좀 앞서가는데요? 예. 삼성전자 선수들이. 그러니까 변은종 선수 이름도 사실 그렇게, 이렇게 멋지다, 뭐 이런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이름 가지고 얘기, 놀리면 안 됩니다만은. 네. 네. 실버벨 이렇게 부르기도 그렇게 불렀었죠. 실버벨. 네. 그리고 뭐 영정 선수도, 오영정 선수도 뭐, 제로벨. 네. 경정 선수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 좋고요. 예. 뭔가 이름 가지고 또 재밌는 개그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렇죠. 예. 아, 저희들도 그렇구나. 많이 알고 있는데 솔직히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네. 이름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마시고 놀리는 것 같아서. 네. 네. 하여튼 뭐 선수들 다 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 자, 오. 탱크. 약간만 시간이 좀 길었다 뿐이지. 아 예. 그래요. 네. 네. 이건 너무 타격이 또. 네. 네. 그냥 평범하게 찌르고 들어오는 이런 그 리버 드랍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네. 묘하게 타이밍도 잘 잡아내고 게다가 옵저버까지 이거 끝나겠는데요. 탱크 둘을 잡아먹어서. 네. 네. 이게 아마. 그리고 뭐 네. 지금 안 끝난다고 해도 너무 큰 피해를 주셨습니다. 네. 네 이분들이 다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가지고 계신 어떤 그 실력보다 네. 훨씬 좀 긴장하는 이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시즌 모드가 안 되면, 돼도 지금 막기 예. 힘들겠네요. 그렇죠. 셔틀이 살아있고 앞에 마인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네. 네. 마인이 없으면은 그냥 뚫립니다. 아이고, 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분 좀 아쉽네요. 예, 분명히 실력 있는 분 같았는데. 네. 약간 긴장을 하시는 바람에 예, 수비도 제대로 안 됐고 지금은 많이 기울었네요. 아, 요 한 타이밍만 넘겼으면은 탱크가 좀 많이 나왔을 텐데. 네. 아이고. 너무나 일단 수월하게 경기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영무 선수 어떠세요, 일부? 이건 재미가 없네요. 네. 조금 실력 있는 분들의. 예. 아니 뭐. 재미가 없대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많은 팬분들이 좀 분발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미가 있어야죠, 그죠? 예, 그렇죠. 재밌는 경기. 네. 예, 이런 무난한 경기가 나오면 안 되고, 물론, 네. 아무리 이제 배틀넷 상이라고 할지라도, 네. 네. 그 프로토스 게이머를, 네. 프로게이머를 압도하는 거는 되게 힘들겠지만, 적어도 너무 긴장하셔서 자신의 실력을 못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야, 일단은 되게 허영무 선수가 멘트가 되게 화끈해졌습니다, 예전부터. 네. 와우, 재미가 없다. 뭐 하는 거냐. 예, 솔직한 네. 선수예요. 그렇죠. 예, 항상 이렇게 네. 맞는데도 아닌 척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도, 예, 마치 그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신용하는 것보다. 그렇죠. 얼마나 솔직합니까? 네. 예.
상대 선수가 뭐 좀 긴장을 한 것 같다 이 정도 느낌도 아니고요. 예. 일단 황보 선수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또 예. 방송을 위해서 또 2부 경기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단 확실하게 화끈한 멘트를 날려주셨습니다. 예. 서플 앞에서 리본은 화끈하게 좀 터졌고요. 네. 예. 그렇긴 한데 앞마당이 이미 손상이 있고 S수리가 많이 옮겨 다녔기 때문에 예. 팩도 다 안 돌아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넥서스는 또 하나 펼쳐졌고요. 네. 자, 벌처 견제가 통해는데 이미 리버가 또 나와 수비를 하고 있고요. 네. 어, 아픈 드라곤. 자, 일단 이분이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나갈 법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허영무 선수의 그 반응을 듣고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드라곤도 많고, 뭐 네. 견제도 잘 되고, 뭐 테크도 빠르고, 일단 연한 시마틴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자, 드라곤. 뭐 견제 다시 한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강제를 약간 좀 쉽게 해달라. 예. 예. 네. 이렇게 얘기가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허영무 선수의 앞으로의 목표, 가장 1차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부진하고 있었으니까. 네. 잘하는 게 제 목표예요. 현재는. 일단 연승. 네. 네. 연승. 10연승. 그 이상 하고 그 이상. 예. 그렇죠. 어우, 그런 날 오면 진짜 예. 예전에 그런 또 네. 네,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예. 뭐 그냥 축포네요. 어, 뻥뻥 터지는데요. 이건 너무 지금은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탱크와 넷. 사실 리버를 잡아내고 역습을 갈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역습을 갈 만한 힘도 없는 상태에서 게이트웨이는 계속 늘어나고 트리플 돌아가고 발업되고 있고 야, 이러면 힘들죠. 자, 11시에는 이제 뭐 캐논 한 개 검색해주면 충분히 벌처 수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앞마당에는 심시티 잘 해놨고, 탱커는 분명히 있어요! 탱커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견제를 받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SGV를. 아이고. 아, 예. 야. 아, 막, 다! 야! 뭐, 그래도. 재밌는 소리라는데? 네. 스케롤이 빛나니까. 네. 예. 네, 질럿들이 많이 또 나왔고요. 예, 어, 그냥 무릎쳐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게임할 때 보면요. 예. 리버 쓰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일 재밌을 때도 있죠. 근데 승질날 때도 있잖아요. 리버가 약간 좀 스릴러 계열이잖아요. 맞아요. 예. 말을 또 안 들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말을 또 기가 막히게 들어서 또 역전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예. 저는 승질나는 유닛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드라곤이요. 아, 드라곤이요? 드라곤은 뭐 모든 사람의 공통을 하죠. 그렇죠. 예, 잘못 만들어졌다. 네. 만들다 말았다. 뭐 예전에 이제 그 김동수 선수가 현역에 있을 때 프로토스를 만들다 만 종족인 것 같다. 예, 뭐 이런. 개발 단계에서 대충 이제 출시 기간이 가까웠으니까 개발 단계에서 그냥 아, 바로 아, 다른 종족과 함께 예, 출시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프로토스가 약간 좀 그 아, 불안전한 이런 형태의 유닛들이 있는데 네. 그런 유닛을 가지고 완전한 게임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불안전한 유닛을 가지고 완전한 게임을 만든다라는 것이 이제 프로토스들의 어떤 장인정신 목표이자 뭐 이런 그 아, 로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올해 이제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네. 네, 10년 전 게임이다 보니까 불안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선수의 노력을 통해서 이게 완전해지면은 그거 보고 그냥 열광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네. 저 역시나 아우 아 이제는 뭐 버틸 재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탱크를 다섯이 가져왔어요. 야 어떻게든 뭔가 좀 팀을 만들고 지금 경기를 확실하게 좀 해보려고 네. 했었는데 허영무 선수 너무 날카로운 측면들이 많아서 1